그럼 두 번째인데요. 피커의 주장에 따라서 폭력이 역사적으로 감소를 했다면, 그러면 폭력이 왜 감소했는가라고 얘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는 원래 우리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이런 선하게 태어난 인간이 사회와 문화에 의해서 폭력이라는 질병을 걷어들게 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선한데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든지 잘못된 교육 방식, 자본주의, 가부장제, 호르몬 등의 폭력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잔인한 그런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이런 이종석처럼 이렇게 어린이를 성폭행한 이런 잔인한 범죄가 이슈가 되면은 많은 그런 뉴스나 매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알고 보니 이 경우에는 되게 성폭행범 고종석이 7살부터 계모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이 이런 성폭행범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들 똑같이 평빈 백지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 경우에는 불우한 가정 환경이 폭력성이라는 잘못된 내용을 그 인간의 원래는 선한 평빈 백지에다가 각인을 시켰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천상적으로 폭력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이런 기존의 폭력의 후견 결정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핑커의 주장, 즉 진화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아무 내용도 없는 텅빈 백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과거의 수렵채집 환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만들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의 집합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폭력은 많은 분들이 뜨거워할 수도 있는데 폭력도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폭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지만 악마, 즉 폭력도 어떤 상황에서는 비폭력보다 폭력적인 수단에 의존을 하는 게 그런 우리 조상들의 생존과 번식에 더 기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어떤 상황에서는 폭력을 의존하게끔 잘 설계된 적응이라는 거죠. 또 폭력의 논리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미국 같은 경우 더 이해하시죠. 미국은 왜 이렇게 저기 이러면 외딴 가정이 많잖아요. 근데 외딴 가정에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을 하나씩 가정에 비치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도둑이 문을 따고 들어오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총을 갖고 살인사가 내려가 보니 역시 총을 그때한 도둑과 딱 맞닥뜨리죠.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평생 총을 쏘는 거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대단히 평화로운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사실은 도둑도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들어온 거지 집주인을 총을 쏘고 하면서 그 물건을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보죠. 즉 둘 다 상대방을 총을 쏠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호신용으로 혹은 행여나 해서 총을 갖고 왔고 그리고 총을 보관하던 상태에서 둘 다 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두 사람 다 사실은 자기는 총을 쏘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이 나를 쏠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를 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둘 다 원치 않지만 결과적으로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폭력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폭력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둘 다 평화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상대방이 총을 쏠까봐 두려워서 먼저 방아쇠를 달 수가 있으니까 즉 내가 생각하기에 저 자식이 내가 총을 쏠까봐 순전히 두려워서 먼저 방아쇠를 달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저 자식이 방아쇠를 달기 전에 내가 먼저 방아쇠를 당겨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쇄가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둘 다 불행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시험공에서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택하고 폭력을 휘둔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둘 다 평화를 원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둘 다 폭력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은 이 경우에서 폭력의 연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느 한 사람이 누구든지 총 먼저 쓰면 내가 혼내줄 거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총을 쏘고 싶지 않지만 저 자식이 내가 총을 쏠까봐 먼저 나를 총을 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쏴야지. 이런 생각의 연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든지 먼저 총을 쏘면 혼낼 거야 라는 이런 리바이어 정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삼재 공격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 폭력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한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중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구적인 폭력, 복수, 우세관인데 도구적인 폭력은 말 그대로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전혀 어떠한 악감정도 없어요. 단지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지갑 속에 돈이 탐나서 한 대 때려넣은 다음에 그 지갑 속에 돈을 탈취를 하는 것이 도구적인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폭력을 사용하기 전에 순전히 지갑 속에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성관계를 허락을 한다면은 나는 굳이 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지가 않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징기스칸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정말로 어디 정말로 지옥에서 온 악마들이라고 벌벌을 떨었는데 사실은 징기스칸이 잔혹하게 유럽 사회를 전진을 할 때 두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하죠. 하나는 지금 성문을 열면 살려주겠다. 성문을 안 열어주면 다 몰살을 시키겠다. 그래서 성문을 안 열어주면 싸워서 승리한다면 몰살을 시켰는데 이 몰살을 시키는 거는 특별히 몸을 사람들이 악마여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구적인 폭력인 거죠. 그래야만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쉽게 굴복을 하고 불필요하게 힘을 쏟지 않을 테니까. 이런 도구적인 폭력은 이런 도구적인 폭력은 사실은 뭐 이런 퍽치기라든지 뭐 이런 강도 이런 사람들만 도구적인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낚시하는 분들 아니면 저기 회식 시간에 삼겹살을 보신 분들 역시 도구적인 폭력을 지금 자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적인 폭력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분노라든지 원한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경제적인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희생자가 고통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 하죠. 그야말로 쿨한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낚시꾼이 이렇게 자랑할 때 이렇게 이 물고기가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이렇게 삼겹살 보면 이 돼지가 얼마나 아플까라고 불쌍한 돼지 이러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냥 쿨한 반응을 보는 것이 바로 도구적인 폭력의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이해는 이 식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으면 그대로 완벽히 설명하는 성향을 시대와 문화는 너무나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수에 의한 쾌감은 워낙에 짜릿하기 때문에 많은 이런 액션 영화에서 보면 복수를 모습으로 해서 영화를 보는 거죠. 근데 사실 복수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안토니오의 그 엉덩이 살 1파운드를 잘리려고 샤일록이 달려드니까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거 안토니오 살 1파운드 뜯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니까 물고기 잡는 비로 쓰지. 비록 아무짝에 쓸모없을지라도 나의 복부심이라는 배고픔은 충족이 될 것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만큼 그대로 되갚아주려는 심리는 사실은 무의미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의 분모를 해체해서 나도 똑같이 상대방의 분모를 해체하면 또 상대방이 나의 친족을 해체하려고 할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무의미한 복수만 계속 이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려는 이런 복수심을 증언을 시켰는데요. 벨리아 윌슨이라는 지난 심리학자들의 사람들은 어쨌든 그야말로 비합리적으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고스란히 되갚아주겠다는 선언을 해야 상대방이 자신은 나를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즉 상대방의 공격을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의미한 복수 심리가 설계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세 경쟁인데요. 대다수 국가에서 살인사건의 가장 흔한 동기는 뭔가 엄청난 동기가 아니라 길 가다가 이렇게 남자들 사이에 어깨가 툭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술집에서 이렇게 옆집 테이블에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을 째려본다든지 눈초리가 맞힌다든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이슈가 돼서 사소한 부딪힘, 모욕 같은 사소한 논쟁이 대부분의 살인사건의 가장 흔한 동기입니다. 국내 2011년에 45%가 이런 사소한 논쟁으로 사람 죽이는 분명한 사건까지 이런 케이스고요. 이런 후세 경제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요. 구의동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농원을 모시고 사시는 50대 후반의 남성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구의동에서요. 근데 개 목줄을 안 하고 이렇게 가니까 웬 다른 이웃집 남자가 여보 그 개 목줄을 하고 다녀 이제 그렇게 목줄 안 하면 개가 똥 싸고 그럴 거 아니요 이렇게 타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그 농원을 모시고 사는 혼자 사는 독신남이 열받아서 자기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곱게 있는 집 갖고 나왔습니다. 자기를 타박한 사람을 해치려고. 근데
자기를 타박한 사람이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은 없고 다시 때 남자가 그 아저씨 갔어요. 제가 아까서부터 봤는데 아저씨가 잘못했던데요 뭘. 그러니까 열받아서 이 사람을 오케이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타박한 그 당사자도 아니고 그 사람을 옆에서 40대 남자가 편들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복행으로 찍어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주로 남성들 간의 이런 그 지위 확인에서 오늘 그 지위 소유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진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남성 간의 어떤 지위를 확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 남들 다 있는 데서 저한테 걸어오는 말을 하면은 그 불같은 분노를 주로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남자 교수님들이 그런데 주로 불같은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예를 들어 뭐 학부생이 좀 걸어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거 그냥 참고 넘어가지 뭐 그게 대단한 거 있냐고 주변 사람들은 만류를 하겠죠. 하지만 대단한 게 걸려있다는 거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학부생이 저한테 벌어졌는 말을 했는데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면은 저의 사회적인 지위가 한꺼번에 추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사회적인 지위가 추락하면은 저의 생존과 무식에 큰 영향을 끼칠 테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특히 누구든지 날 건들면 매운맛을 볼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무의미한 주로 남성들 간에 벌어지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툭 어깨를 건드리고 가면은 불 같은 분노를 느끼는 이런 우세의 오기는 지난 특강이었고요. 반면에 이런 선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정이입인데요. 보통 공감의 시대라고 이야기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강조하는 거죠. 후만타스칼에 대해서도 공감을,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감, 이런 감정이입이 요즘은 너무 좀 유행이고 과잉이라고 스무튼간 지적을 하고요. 먼저 감정이입이랑 공감을 구별해야 되는데 감정이입은 타인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공감은 타인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짐작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타인의 안녕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아이가 개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고 두려워하면은 거기에 대한 감정이입, 내가 감정이입은 같이 저는 어른인데도 이 개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게 감정이입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공감적인 반응을 한다면은 이 아이를 어루만져주고 달래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흔히 우리가 중시하는 감정이입은 공감이라는 거죠. 그의 안녕을 나의 안녕과 같이 나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좀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은 공감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은 그냥 우리가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면 누구에게든지 가족뿐만 아니라 다 생긴 처음 사람에게도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족이면은 어떤 유전적인 부분을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라면은 어떤 서로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든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전기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면은 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아싸하면서 아주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은 사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통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시멜로 테스트로 얘기하는데요. 지금 먹어도 되지만 10분만 기다리면 내시멜로 하나 더 해서 두 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당장 작은 보상을 얻을 것이냐, 오래 기다려서 큰 보상을 얻을 것이냐, 이게 바로 자기 통제 능력인데요. 이런 자기 통제 능력이 적으면은 지금 당장 어떤 충동에 불복을 해서 예를 들어 10대 청소년들이 한 것 같은 이런 범죄라든지 아니면 탐욕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무자격적으로 이렇게 낭비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통제는 근육과 같기 때문에 자기 통제를 기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도덕감입니다. 도덕은 사실은 항상 폭력을 줄이는 데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도덕은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오히려 늘리는 데 기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시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전부 지옥으로 꺼져버려라 이런 동성애자 반대 시위를 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사실은 도덕감에 입각해서 이런 폭력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은 폭력을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 보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도덕적인 처벌 같은 경우는 폭력을 증대시키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 불쌍한 아이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그런 도덕감은 폭력을 주는데 기여를 하죠. 네 번째가 이성이고요. 이성은 예를 들어 어떤 내가 어떤 일반 원칙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나를 잘 대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은 똑같이 그 일반 원칙에 의결해서 나도 그 상대방을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뜨거운 치고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가 넘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역시 똑같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을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이 있다면은 이것은 그 일반 원칙을 상대방에게만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상대방에게 그 일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이성의 힘을 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 뭐 그런 역사적인 외부 요인들을 아까 얘기하고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라든지 리바이 어떤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외부 요인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더 도와주는 외부적인 그런 환경 요인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예, 폭력이 역사적으로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예, 이게 마지막이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제가 아는 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그 조용히 사라지.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웃음> 그래도 우선 몇 분들이 먼저 좀 논평자로 테이프를 끊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부성 교수가 정영기 원장님부터 한 말씀 좀. 스티븐 핑커는 뭐 이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인문 사회학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의 휴머니티지만은 저한테는 과학자에 가깝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이라든지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철학자 중에서는 뭐 다니엘 데넷 같은 어떤 그런 부류의 학자인데 찰스 CP 스노우, 찰스 퍼스 스노우인가요? 그 두 문화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과학과 인문학 혹은 과학과 인문 사회 쪽의 그 어떤 문과와 이과가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제 공동 연 같이 공이 이제 관심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두 개를 갖다가 뭐 이제 융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관점에 이제 기반해서 다른 이제 그 뭐를 더 이제 본으로 삼고 뭐를 말로 보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이제 이런 그 조금 진부하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핑커 책을 읽으면서 받은 인상은 굉장히 이제 이제 추론해 나가는 방식도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과학적 모델에 기반해서 하고 있고 사용하는 데이터 역시도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접근 방식이 그런 사회과학에서 특히 어떤 행동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량적인 접근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 제기하지 않고 굉장히 약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휴먼 캐스칼리지 설립할 때도 그런 얘기를 조금 나왔습니다면은 예를 들어 폭력이다 하면은 이게 내용 이게 그 문제점이 속성상 정말 어떤 예를 들어 뭐 철학이다 문학이다 여기서만 할 것도 아니고 사실 인문학만 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폭력이다 하면은 뭐 인문학이나 뭐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다 개입이 되는, 뭐, 예를 들어, 제가, 발표에는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책에 있는 나중에, 뭐, 그야말로 인지신경과 신경생물학 중에 차원에서, 여기 없는 부위가, 특정한 폭력을 만드는데 관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유전자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이 책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본적으로 저는 진화 심리학자니까 이런 인간의 마음이 진화의 선물이라는 토대 하에서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이 핑거의 책 같은 것들이 잘 그런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생물학이나 과학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풍부한 논의를 앙상하게 만들고 뭔가 위험한 내지는 어떤 환원주인 이런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게 어떤 말 그대로 그 리듀스잖아요. 환원 영어로. 그러니까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런 풍부한 내용들을 아주 앙상한 걸로 리듀스 축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의 이런 환원주의가 아니라 정말 어떤 인간의 마음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토대하에서 이런 기존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의 논의들을 그야말로 풍부하게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는 이제 폭력이 감소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한반도 역사에 적용할 수 있겠는지, 증명할 수 있겠는지. 이제 그러자면은 사실은 고고학 역사 또 형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럼 조선조에는 그 이제 형법에서 사형으로 죽일 수 있는 죄목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제 통치 기간 동안에 사형 이게 뭐 살인 건수가 줄어드는지, 그 다음 해방 이후에 해서 사실은 한반도에도 폭력 감소를 증명할 수 있겠는지, 그 첫째 질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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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그 한반도에서 폭력 감소를 저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이런 쪽에는 비전문가다 보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정황적인 이런 사안들이, 아까도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곤장을 때린다든지, 뭐 춘향이 곤장 때린다든지, 칼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비인간적인 이런 폭력들이 사실은 많이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냉수처참 같은 것들이 많이 행해지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삼족을 멸하고, 이게 사실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야말로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무 연좌제를 씌워서 죽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였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알록산에 날 때 난이 그렇게 해봐야 해서 죽였다는 거, 그 놀라운 일인데, 그 재밌습니다. 네. 알록산에 난 이후로 한 150년 내지 200년 동안 대혼란이 왔습니다. 사실은 지배층끼리 서로 싸웠어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귀족 사유가 몰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로 중국은 송대 이후로 4대부들이 사유를 이끌어갔고, 심지어 명청대에 양반제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세습하는 규칙이 일체 없어요,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려시대까지도 지방 호족들이 귀족들이 잡고 있었고, 심지어 조선 가분경쟁 때까지 양반제도가, 세습하는 양반제도가 있었는데, 중국은 벌써 이 알록산에 난 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질문은, 때에 따라서 사회적인 어떤 혁명이라든가 이런 알록산에 난 이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폭력도 있는가? 싱커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이렇게 진전되고 이러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되도록이면 폭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외부 조건들을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아까 리바야탄, 그건 일종의 폭력적인 권위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 물론 그거는 이제 어떤 룰을 어기면은 폭력을 가하겠다는 행태지만은, 그것도 일종의 폭력적인 조직이라면은 그것은 필요악적인 폭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데이터 문제인데, 지금 한록산에 난 뭐 그 사망자 얘기했지만, 알록산에 난 때 죽은 사망자에 관련된 정보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에 관련된 정보의 어떤 정확성은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대 사회의 어떤 뭐 전사자 통계 같은 건 굉장히 과장되어 있을 찬스가 높고,
가령 뭐 문헌에 보면 몰살시켰다든가 뭐, 막한 뭐 수백만 이렇게 표현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 어떤 데이터의 어떤 객관성, 일관성 이런 측면에서 조금 뭐 한번 질문을 시비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안녹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여러 데이터들을 볼 때 안녹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총인구 대비 사망자로 치면은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이 8개라는 거니까요. 탑10 중에 2차 대전이 9위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데이터들이 부정확한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따져도 충분히 어떤 2차 대전이 총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은 아니었다는 평가의 견해가 상당히 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기억이 안 나더라도 어떤 식으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들을 사료에서 뒤졌는지는 좀 더 찾아보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그 이 폭력의 그 양적인 문제는 감소됐을지 몰라도 그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받는 고통은 그렇게 줄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 때문에 전쟁이 제한받는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 양반이 스티브 핑커가 그런 것까지도 계산했는지 이제 이런 거 하나가 제가 지금 묻고 싶었고요. 노벨이 처음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도 이 다이너마이트가 워낙 강력하니까 사람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폭탄이라든지 계속 뛰어난 무기들이 나왔지만은 폭력은 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두려움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핵무기라든지 이런 무기가 과학기술에 의해서 무기가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두려움에 따른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핑커는 사실은 반론을 하고 있고요. 그 발표하신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까 정영교 선생님 이제 이 핑커 교수가 인문학자라기보다는 과학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핑커 교수가 과학자로서 접근을 해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결과가 주는 implication은 아주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우파, 그 레이건이나 대처 같은 신우파의 그 시각하고 결론이 많이 부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강한 국가, 강한 국가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이고 두 가지죠. 하나는 국제적으로도 오히려 미소 그 냉전 시대에 오히려 전쟁이 줄어들죠. 그것도 당시에 그 당시에 국제 정치학자들의 그런 그런 논리도 있었죠. 그리고 강대국이 있었고 그래서 전쟁이 억제된다라는 그런 핵을 또 가지고 있고 그런 논리도 여기서 좀 뒷받침이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러니까 핑커의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어떤 우파적인 시각을 담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비판이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이클 샌델인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 쓴 그 마이클 샌델도 핑커가 발표하는 데 찾아와서 결과적으로 우파의 시각을 섣섣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니고 적지 않은 말하자면 좌파 이런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말하자면은 아주 러프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는 현재 사회에는 대단히 모순이 많고 그래서 이런 뭔가 잘못되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잘해온 점도 많다. 라고 얘기하는 핑커의 주장이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봐야 엎어야 되는데 핑커는 뭔가 우리가 상당히 잘해왔다고 이야기를 하니 즉 폭력이 줄어왔고 평화가 증진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 이렇게 아주 단순시켜서 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데요. 사실은 예를 들어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 이런 게 어떤 핑커의 주장이 아니라 핑커는 그러니까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어떤 데이터들만 찾은 게 아니라 이런 기존의 어떤 연구들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니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고 또 핑커는 반드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가 아니라 결코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이 전쟁이 줄어들고 긴 평화가 지속된 원인 중에 하나로 이런 상태 삼각형 민주주의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국제기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배자가 마음대로 하던 국가 이런 독재적인 국가는 끝나고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면서 이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들 간의 갈등을 어떤 체계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국가를 대할 때도 합리적으로 대하니까 민주주의가 국가 여러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세계 그 국가들 간의 갈등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국가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그런 어떤 말하자면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경우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중앙집권적인 리바이어던이 성립됨에 따라서 폭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결론으로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것처럼 따라서 개인형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어떤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주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핑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아까 그 동화 얘기 하셨는데 그 아동이 탄생한 게 근대거든요. 그리고 콩쥐 파치나 뭐 그림 형제의 동화나 이게 사실은 그 17, 18세기 그 이전에 16세기 뭐 이때 민담들 수집해 놓은 거고 그 독자가 아동이 아니거든요. 아동이 탄생된 거는 뭐 저기 산업혁명 이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라고 호명하기 전까지는 아동은 작은 어른이었고 이게 무슨 노동면이나 성적 대상인 면이나 조언 다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핑커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그 제가 역사학자로서 볼 때는 좀 틀린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데이터의 신빙성 얘기하셨는데 안록산의 난 때 전 인구가 뭐 한 70% 정도 살육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호족 그 인구수 파악하는 호족이 없어졌을 수 있다라는 학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예, 지금 핑크는 지금 아까 선한 천사를 네 가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내면의 악마도 다섯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지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제 앞으로의 역사가 다른 식으로 전개된다 할 때 내나 동일한 이런 그 악마와 천사가 나타날 건지 전혀 다른 형태로 이제 악마와 천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핑크는 가정한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뭐 천사들마다 이런 그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인 적응 이런 심리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그 고작 5천년 전, 1만 년 전에 시작된 농업 기간 이후로 변화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요. 인간의 본성은 수백만 년 전
수백 만 년의 시간타임에 걸쳐서 즉 진화 역사의 99% 이상은 우리는 수렵 취지 생활을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이런 인간 동서양이 변화하기에는 그 시간 프레임이 너무나 짧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핑커도 거기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천 년 동안에 폭력이 감소한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했던 평화 유전자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이런 심리적인 메커니즘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평화를 증진시키는 이런 심리적인 메커니즘들이 이성이라든지 자기 통제 같은 것들이 더 잘 발휘되는 방향으로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사망자 혹은 이제 살해 이제 목숨을 앗아간 것을 이제 가장 그 폭력의 어떤 가장 극렬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상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살인 어떤 경우가 가장 살인이 많았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정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사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었겠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상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인지뢰라든지 상화학이라든지 피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이제 그 폭력의 그 어떤 또 다른 어떤 양태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만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이 가장 폭력적이라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려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형태의 폭력들도 사실은 핑크는 다르고 있긴 한데요. 근데 아무래도 살인은 워낙 이렇게 일단 나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그 기록으로 남고 또 접근하기도 쉽기 때문에 또 상당히 어떤 그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폭력보다 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폭력의 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뭘 폭력으로 보느냐. 그리고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폭력으로 보였던 것도 상대적으로 어떤 문화 속에서는 폭력을 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핑크가 보는 이 폭력 개념은 상당히 근대 수구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진화성 문학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진화성 문학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성 문학. 그래서 이걸 인간 사회에 진화성 문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 찬반 논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아직도 진화성 문학은 젊은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살인이 폭력의 대표적 사례여서 그 살인에 관한 통계자료가 유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그 폭력의 그럼 살인의 동기는 제가 볼 때는 분노같이 많을 것 같거든요. 분노심. 물론 모든 살인이 분노에 의해서 저질러지지 않고 대리 살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로 분노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아, 좀 분노하지 않고서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도구적인 폭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은행 간부가 이렇게 뭐 안 주면 쓴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는 거. 그런 살인은 통계적으로 유명 많이 도구적인 폭력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경우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가족을 죽인 천천지 원수에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핵심 영화에서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고개만 이렇게 베스트로 해서 내 가족을 죽인 원수를 죽이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분노해야 하고 그러니까 복수는요 분노는 즉각적으로 그야말로 누가 나 때리면 아이씨 이렇게 분노해요 이런 거고요. 아,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45% 정도를 차지하는 국제경쟁에 의한 것은 그야말로 분노입니다만 복수는 그야말로 잘 그야말로 계획적으로 어떻게 쟤를 죽이면 내가 얼마나 죽을까 이렇게 계속 상상하고 그런 그러니까 분노에 의한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